자, 일단 이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까 지도는 보셨죠? 네. 지도 보시면 주위에 다 이 아파트 세대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코너 자리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통폐합이 되면서 우리은행 자리가 신탁금융 하나만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쭉 나온 거예요. 쭉 나온 것 중에 최저가로 봤을 때 수익 돈이 될 만한 게 어떤 걸까 봤을 때 이 물건이 나왔었고요. 그때 감정 가격은 18억 정도라서 되게 비싸 보이긴 했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나마 좀 산 것 같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렇게 안 돼 있고 우리은행 해가지고 되게 공실로 크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임장을 또 해보니까 이쪽 코너는 달산동 정육점 자리가 17만원 정도 나와있고 옆에 있는 테라커피 저기가 원래 부동산 자리였어요. 평당 17만원에 바닥 권리금이 한 3천만원 정도 있는 상태, 전반적으로 평균 월세가 13만원 정도 하는 상태였었거든요. 저게 지금 평수가 거의 90평 아마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3만원을 받아서 매각을 하면 매가가 한 23억 정도 나오고 만약에 최악으로 해서 1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매가가 매입가 18억 정도 됐기 때문에 최저가에 일단 받은 거예요. 그게 낙찰 받았는데 여기 아파트 단지를 딱 끼고 있잖아요. 근데 단지가 조금 작아 500세대밖에 안 되는 거야. 원래는 투자하기 전에 메가커피가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있었었고 안쪽 자리가 지금 여기서는 뭐지 딱 가면 알겠지만 뒤에가 아파트 단지랑 맞닿아 있어요. 다 출입구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을 내면 좋겠다라고 해서 편의점을 넣었는데 이게 500세대밖에 안 되니까 조금 애매했던 거예요. 편의점은 세모, 메가커피는 동그라미 해가지고 낙찰 받고 우리은행이니까 명도 이런 거 없잖아요. 돈 내면 그냥 열쇠 주거든요. 열쇠 받아서 저거를 세 칸으로 나눠가지고 낙찰 받자마자 메가커피는 바로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원래 저희 거를 유찰되면 들어오려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 내가 낙찰받고 나니까 바로 전화 왔어요. 팔아라. 한 칸만 싸게 팔아라. 유찰되면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가 가져갔냐? 그래서 그분한테 싸게 팔았어요. 원래는 한 칸당 8억, 9억, 10억 이렇게 내려고 하다가 저거를 그러면 어쨌든 한 칸을 덜면 저희도 부담금 덜잖아요. 싸게 7억에 팔고 임대 맞춰줬죠. 그러고 나서 여기 오픈, 메가커피 오픈 딱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저거는 코로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팔립니다. 9억에 바로 팔리고 한 칸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저거를 저희가 8억 정도에 내놨었어요. 근데 임대를 내가 급하다고 해서 맞춰버리면 매가가 확 떨어지니까 어쨌든 양쪽 다 팔았으니까 걱정할 거 없잖아요. 팔리면 말고 이제 딱 놔뒀죠. 놔뒀는데 8억에 내놨는데 연락이 와서 좀 깎아달라. 오늘 계약금 쏘는 조건이면 내가 1억 깎아줄게. 전화 받는 날 바로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래야 딱 매각까지 하는데 딱 1년. 총 매각가는 22억 5천이죠. 저희가 18억에 낙찰 받고 필요 경비가 1억 5천 들어요. 러프하게. 그래서 순수익이 3억 정도 남았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 시기에 투자가 다 안 된다고 하지만 그리고 어려운 물건이긴 하지만 우리 은행 하면 기본적으로 위치가 다 괜찮잖아요. 나쁘진 않잖아요. 그런 자리 위치를 분할해서 우리가 대형 물건 분할해서 하면은 매가를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분할을 했고 가운데는 그분이 사시고선 저렇게 세팅을 하신 거예요. 지금 메가커피가 얼마 들어갔어요? 저게 350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메가커피도 보더니만 그때 코로나 시기라서 아, 너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 300에 깎길래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 내가 렌트풀인가? 이걸 지원을 해줄게. 대신 나는 350을 유지를 하자.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10만원당 매가가 2천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월세 50만원을 제가 더 받으면 매가는 1억이 유지가 되는데 렌트풀 2, 3개월 더 줘도 그냥 전체 수익 면에서 낮고 또 왜 그렇게 했냐면 저기를 그렇게 비싼 값으로 유지를 해야 저게 레퍼런스 기준점이 됐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가격을 잘 못 깎아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거는 협의를 통해서 제가 렌트프린과 지원해주면서 임대료를 유지했던 케이스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낙찰가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낙찰가 얼마요? 18억이었습니다. 낙찰가 18억. 18억 해서 맨 처음에 7억에 팔고 그리고 일단은 위기 시기니까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월세 세팅. 네, 그래서 메가커피를 350, 5천에 350 세팅해서 옆에는 그 기준으로 옆에가 지금 얼마예요? 옆에는? 350, 300, 250 이렇게 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대출은 많이 나왔는데? 네? 대출은 그때 85%인가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85% 받았고 낙찰가 85%. 네. 아, 신규 법인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 직장이 조금 좋으시다면 신용대출까지 하면 90%도 가능하고요. 근데 선택을 했었어요. 90% 나온 데는 이율이 조금 높고 85% 나온 데는 이율이 좀 싸니까 이게 어쨌든 저희 아파트처럼 6개월 안에 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무리해서 이율이 1% 높으면서 5천에서 1억 더 받는 것보다는 좀 적당히 받는 게 좋겠다고 싶어서 그렇게 무리해서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상가는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80%로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법인으로 한다고 하시더라도. 팔코님 항상 대출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십니다. 그것도 잘 하시는 거고. 그러면 낙찰 받고 나서 부동산에 내놨을 때 부동산은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들은 일단 맞춰보겠다.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했던 게 우리은행 있을 때는 전체를 쓰고 뒤에가 완전 막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답답한데 뒤에를 저희가 문을 다 냈어요. 세 개를 쪼개가지고. 그리고 깨끗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맞춰보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계획했던 대로 진행됐습니다.
일단 제가 보더라도 저게 만약에 단지 내 상가여서 500세대만 쓸 수 있다고 하면 가격에 한계가 있는데, 보면은 지금 여기 코너짜리에 저 옆에 있는 배우세대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상가여가지고 유동인구가 더 추가로 확보되는 곳이니까 가격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지 않았나. 또 메가커피를 넣은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메가커피를 넣은 게 거의 신의 한 수. 그러면 옆에 거나 다른 게 다 메가가 좀 수월해서, 보면은 지금 2층이 교회예요. 사실 여러분들 하나 보셔야 되는 게, 교회가 들어가 있거나 요양원이 들어가 있는 건물은 과거에 공실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거나 공실이 오랜 기간 됐을 때 교회가 거의 들어가요. 저는 딱 봤을 때 옛날에 뭐 요양원이 있다 그러면 아 저게 옛날 오랫동안 공실이었구나.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 인식이 안 좋게 되어 있는 거죠. 저 같았으면 좀 애매하다고 생각했을 건데 지금 팔코님이 워낙 좀 투자를 잘 했던 것 같아요. 저 상가 관리비 얼마일 것 같아요? 평당 관리비? 일반적인 상가의 관리비는 평당 5천 원 정도예요. 일반적인 상가가. 그럼 저건 얼마일까요? 2천 원. 3천 원? 없어요. 네. 관리비가 없어요. 이게 워낙 오래된 거라 여기는 관리비가 없고 그냥 자기가 쓴 것만 나는 거예요. 아니, 그래? 파이팅 팔코님 질문 있습니다. 네. 화장실 청소랑 복도 청소는 여기 입주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어찌됐던 임차인 입장에서는 관리비가 싸니까 임대를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아, 그거 완전 괜찮다. 왜냐면 제가 받은 상가는 저렇게 단지 내 상가라고 하면 상가 관리단도 있고 아파트 입주자 관리단도 있어서 같이 통합으로 부과를 시켜요. 그런데 보통 상가가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데, 왜냐면 아파트 공용 관리비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완벽하게 분리가 됐다고 하면 보통의 경비 아저씨 급여나 이런 걸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완전히 괜찮은 조건인데요. 그러니까 월세를 조금 더 맞출 수 있었다. 편하게 50만 원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50만 원 60만 원 정도 세이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비도 체크하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 낙찰받는 거랑 법인으로 차이가? 아, 그건 왜 그러냐면, 그래서 법투방을 우리가 꼭 두려야 되는 이유가, 네. 상가 투자를 할 때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은, 만약에 여러분 개인이신데 직장이 좋다 그럼 대출이 좀 잘 나오긴 하지만, 물론 법인이라도 연대보증으로 들어가면 괜찮긴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상가 투자를 했을 때 개인은 일반가세로 팔려면 2년이 지나야 되고요, 법인은 받자마자 바로 팔아도 법인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 투자를 법인으로 상가를 매입하는 거예요. 세법장 이전 때문에. 네, 여러분들 상가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상가 투자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하나 둘 남들이 매각했던 사람들을 보면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저 역시도 이런 투자가 배워서 하는 거고 여러분도 배워서 똑같은 패턴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배운 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믿어 주지 않습니다.